사람을 좋아해? 사람 좋아하죠. 응. 글쎄, 내가 봤을 때는 사람을 좋아하는 게 있잖아. 네네네. 그냥 사람이 좋은 게 아니라 네. 이 사람 저 사람 다 좋아. 네, 다 네, 그런 것 같아요. 네, 다 좋은 것 같아요. 돈을 벌자, 아니면은 뭘 금전을 모으자. 뭐 이 사람이 이래야 되잖아. 네. 근데 우리 박씨 기준에 머릿속에 생각이 네. 사람 관련된 것만 생각이 들고 네. 사람하고 모든 걸 다 움직이려고 그러고 사람하고 모든 걸 다 하려고 그러는 상황을 갖고 타고났기 때문에 네. 정신이 허튼 정신을 갖고 있어. 그래서 네. 항상 눈을 똑바로 뜨고 정말 이 사람 나한테 귀인인지 아니면 이 사람 나한테 악인인지 눈을 확실하게 뜨고 이를 움직여야 되는데 머릿속에 상념, 생각을 잘 지키고 있어. 안 그러면 그게 나한테 돈으로 안다고 탐으로 안다고 나한테 일이 더 꼬이고 일이 막히는 형국이야. 아. 그러니까 어떤 지금 뭐 일을 하더라도 네네. 뭐 쉽게 해서 지금 뭐 학교 생활을 하더라도 네. 이거를 좀 잘 해야지. 네네. 왜? 선생이 이러면 안 되잖아. 네. 그치? 하여튼 답답해요. 일단은 나한테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. 제가 도령님 보는 순간 막 이게 소름이 막 쫙 돌아가지고 내가 무서워?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좀 약간 이런 얘기 해도 돼요? 뭔 얘기? 아 약간 시커먼인데 제가 막 제 스타일이고 예, 제 마음에 들면 약간 막 이렇게 온몸에 막 소름이 돋거든요. 어떻게 해야 되지? 왜 좋은데? 아니 그냥 뭐 좋은 게 이유가 있어요. 그냥 딱 그러니까 보면... 내가 뭐라 그랬어? 네, 사람 조심하라고? 이놈처럼 다 좋아하고 네. 남자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네가 좋아하고 네네 허튼 정신을 갖고 있고 어? 사람을 좋아해가지고 다 네. 갖고 있어. 너 어떻게 할 거냐? 그렇게 살아가지고? 아니 근데 혹시 연상 괜찮으세요? 뭐라고요? 연상 아니 제가 좀 연계를 좋아하거든요 많이. 근데 딱 진짜 막 소름이 돋아서 이거 보세요. 아니, 저 별로예요? 어? 아니 병원에 가 약간 어? 나이보다 어려 보이는데 좀 어떻게 안 돼? 병원에 가라고 병원에. 말이 되는 소리를. 당신은 나이가 몇 살인 줄 알아요? 아니 종합 좀 한번 봐주세요 그러면 어떤가? 아니 궁합 좀 한번 봐주세요. 아니 좀 제가 동안이긴 한데 이거 보세요. 당신하고 나하고는 연이 아니야. 정신 차려. 당신 선생이잖아. 아니 근데 제 스타일인데 말도 마 같은 말을 하라고. 죄송합니다. 왜 이러는 거야? 어떻게 어쨌든 간에 네. 우리 박씨 기준으로 내가 그랬죠. 네. 내가 있는 직업으로 인해서 내가 더 큰 눈을 다가올 수 있는데 사람 보는 눈을 좀 키우라고. 어? 이게 혼자서 이게 지금 미쳐 있어요. 그러니까 어떻게 안 되나? 나 같은 말을 하라고 진짜로 성질나게 하지 말고 씨. 아니 제 스타일이. 어쨌든 간에 네. 박씨 기준은 네. 이 사람을 좀 보는 눈을 조금 키워서 네. 내가 조금 잘 맞춰가. 다 좋으면 어떻게 살지 인생은. 그러면은 내 이름만 그러면 환영년 내야 돼. 어? 아니 좋은 거 어떻게 꼭 걸고 나가야 된다. 우리 아까 뭐라 그래? 처음 언제부터 이놈 저놈 이 사람 좀 다 줘야 된다 그랬어 안 그랬어? 응? 그랬어요. 그러니까 하는 말이 내가 뭐라 그래? 그냥 내가 사람 보는 눈을 좀 키우고 이 머릿속 정신 자체를 내가 이 사람하고 무조건 그런 섹스러운 생각만 갖고 살지 말고 정신 차리고 잘 살면 괜찮을 것 같으니까 정신 차리시고 좀 가서 찬물에 좀 샤워 좀 마시고 좀 눈을 좀 돌리세요. 아니 근데 진짜 소름 돋아요. 아우 됐어요. 아세요.